1리터짜리 배낭입니다. 바람막이, 물, 구급약, 반창고, 구급약에 반창고 들어가 있죠. 구급약, 반창고, 마데카솔, 뭐 그런 것들 있고요. 전투식량, 티탄, 코펠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가볍게 그렇게 가져가고, 요 앞에는 정말 이게 유용하게 잘 씁니다. 뒤에 가방에다 붙이고, 차 열쇠 넣고, 앞에다가 원래 패스카드 넣고, 뒤에다 돈 넣고,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돈. 버스비, 택시비. 돈하고, 배터리까지 이렇게 딱 넣으면 끝났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이거 등안 하고, 밥사 먹은 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잡자재들. 그런 거 넣을 데가 없으니까, 가방 가져가고,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좋다. 숲도 보고, 경치도 보고, 느끼고.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소속자예요. 아, 그러세요? 여기 이번에 이렇게. 올레길 걷는 거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아, 네네. 네. 예, 네. 그런가 봐요. 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열심히 하래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새벽 8시인데요. 아, 제주도 분도 제 구독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열심히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서귀포시의 해안을 이어오던 제주 올레가 한라산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숲길 올레가 시작되는데요. 제주 올레 13코스의 시작점인 용수포구에서 바다 향기를 묻힌 길은 곧장 제주도 서부 중산간으로 이어집니다. 용수포구 옆 슬픈 설화가 전해오는 절부암에서 용수 저수지를 지나고 또 다양한 이름이 붙은 숲길을 지나 의자마을로 알려진 낙천리에 다리를 쉬고 숲과 오름을 오르는 길인데요. 코스의 총 길이는 16km 정도로 그리 길진 않습니다. 제13 공수특전여단 병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7개의 숲길, 밭길, 그리고 잣길들과 저지오름의 울창한 숲을 따라가는 길이라 약간의 힘이 들 수도 있는 길이랍니다. 자, 신발끈 단단히 묶고 제주올레 13코스 출발해 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새벽인데 지금 아직 8시가 안 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얼굴 꺼매져가지고, 어디냐면 어제 올레길 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놀았던, 잠깐 쉬었던 곳입니다. 여기 왜 또 왔냐? 어저께 13코스를 못했습니다. 13코스를 못해가지고 오늘 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꼭 역순입니다. 역순이고요. 원래대로 했으면 3시 전에 끝났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4시 반에 끝났습니다. 1시간 반이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13코스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방목하고 있어가지고 개하고 사투를 좀 보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제가 좀 없어가지고 방목해 있는 말하고 막 풀려 있는 그 말하고 저하고 대치하는 그 상황이 계속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그 걔네들 피해서 도망 다니라고 또 밑으로 막 가다 보니까 시간이 또 늦었고, 놀랜 가슴에 그냥 아, 좀 계속 앉아서 쉬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됐어요. 벌써부터 뜨거워서 그냥 가렸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우선 어저께 미리 찍어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인 판매. 여기 앞에 보이시면 우리 간세 보입니다, 간세. 여기가 저지오름 무침 올라갈 거거든요. 13코스. 13코스 역방향 시작입니다. 이게 마지막 코스고요. 14-1, 14코스고요. 여기는 13코스 마지막 종점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 개가 다 몰려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 개 다 찍었는데, 오늘은 13코스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방향은 간세 머리의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저지오름은 저산. 저산을 올라가고
거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14-1 코스는 여기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길 건너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방향, 13 코스의 역방향은 써 있죠. 여기는 글씨까지 잘 써 있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원래꾼들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야지 서로서로 기분 좋아요. 열심히 화이팅하고, 그죠? 여기 가겠습니다. 어제 점심 먹었던 24시간 편의점 앞입니다. 저 앞에 테이블이 6개인가 있어가지고요. 앞에서 점심 먹기 좋더라고요. 여기 앞에 오름도 보고 이렇게 여기서 맥주도 한 잔 먹고 그랬습니다. 저지 오름 바로 입구 앞입니다. 이게 GS25시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저지 오름이 입구가 시작합니다. 등산 시작합니다. 편의점 여기 있고 저지 오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끝까지 이렇게 돌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뭐 얼마 안 걸리겠죠. 쭉 가겠습니다. 저지오름이 또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가네요. 이렇게 역방향 보이시죠? 이쪽으로 선방로 260m 걸어가서 마을 되게 이쁘게 해놨네요. 이렇게 조형물들, 멘붕까지 오고. 그 야생동물 어저께 그 얘기 해드릴게요. 가려다가 탐방로나 오름이나 가다 보면 이게 막 똥들이 있어요. 말똥이나 소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는 그냥 방목하는 구간이구나. 말이나 소를 만나면 그냥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해코지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해 가시고 좀 돌아가시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저는 진짜 저한테 막 달려 들어와 갖고 깜짝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5월인데 이렇게 햇살이 뜨겁네요. 너무 뜨거워지죠, 몸이. 이제 바로 앞에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가 탐방로 올라가시고 그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코스씩은 꼭 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코스나. 자, 오름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스틱은 꼭 준비하시고 꼭 등산화 꼭 신으시고. 매번 말씀드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긴 바지 입으시고 긴 팔티 입으시고 얼굴 다 타니까 얼굴 가릴 거 좀 갖고 가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레길로 올라가겠습니다. 멋있는 풍경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있고요. 많고요. 올레길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8시 뿐이 안 되는데 시작하시는 분 많네요. 한 12시죠? 끝나지 않을까, 첫 번째 코스는. 빠르면 11시에 끝나고 또 12시에 출발하면 두 번째 코스를 또 할 수 있고.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책하기 좋다, 여기. 스타트를 오름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행복하고 좋네요. 진짜.